최희부문, 성명 최영근. 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문학신문사 발행인 이종기. 전 군인 공제대 사장을 역임했고요. 한국 프로 골프입니다. 한글문학상 시국을 수상했습니다. 광복 77주년 미술대전 시국은 우수상 수상한 경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근 시인입니다. 제가 이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강릉풀에 수박을 접붙여서 주렁주렁 수박을 딴 기억이 있습니다. 고염나무에 단감을 접붙여서 단감 따기를 즐겨했습니다. 오늘 무엇인가 이런 상을 받고 보니 어린 시절의 그 기쁨이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시는 이제 내 생활 속에서 정말 값진 그런 경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의 길을 빛나게 해주신 문학신문사 이종기 이사장님과 그리고 시의 길을 열어주신 문효치 교수님, 이호장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는 이제 옹달샘에서 물이 나듯이 제 생활 속에서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시를 쓰고 있습니다. 내 삶에 고요가 이슬처럼 내리면 지난 밤 달빛이 앉았다간 나뭇가지에 젖은 시 한 줄 걸어놓고 비록 가끔 아프기도 한 내 샛별 같은 영혼을 데리고 시가 출렁이는 들길을 걷습니다. 저는 시를 사랑합니다. 오늘 같은 날 매우 혹한 기에 여기까지 내 방에서 계시는 여러 내민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또 이 행사를 우물의 양으로 주관해 주신 여러 수고하신 분들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 한 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보내시고 값진 연세에 모두 건강하시고 무르니 빛나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